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님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면서 항상 시황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출발을 하는데, 시황적으로 항상 비슷해요. 그죠? 쉽지 않은 시장이다. 종목별 장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장이 꺾일 때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거 없이 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응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결국은 현금인 거죠. 네. 좋은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 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저점을 잡는 시기에 추가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 매수를 할수 있게 만드는 힘은 뭐죠? 결국 현금이죠. 지금 종목만 10종목, 20종목 보유하고 있고 현금 비중이 없으면 나중에 시장이 바닥을 잡아도 좋은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시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회복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종목을 압축하셔야 돼요. 10종목 넘으시는 분들 아무리 많아도 7종목 이하로 좋은 종목들로만 압축하셔서 안되는 종목은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바닥을 잡는 시기에 추가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결국 이제 주린이 분. 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어려운 시장이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상승장을 많이 봐왔고 그 다음에 변동성장도 봐왔는데 어, 본격적인 하락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왔을 때좀 당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네, 언제까지나 오르는 시장 언제까지나 내리는 시장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공부에 매진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시기에 매매를 좀 줄이시고 공부를 튼튼하게 또해 놓으셔야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더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손실이 나신다고 하더라도 상승장에서 만회하실 수 있어요. 단, 공부가 됐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 공부는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제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전에 또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제 강의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일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 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 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제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시황과 업황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성공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86강이고요 바닥권 닭고리 매매법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의 정석을 할 때, 그러니까 강의 이름도 어차피 제가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명을 할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고민해서 짓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뒤에 매매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죠? 아, 오늘은 기법 강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법 강의를 할때겐츠아 분들의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네, 기법 강의이고요. 어, 보면 이제 닭꼬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닭꼬리가 무슨 뜻이냐면, 어, 이다은 이제 마늘따입니다. 마늘따. 그래서 많은 꼬리, 네, 많은 꼬리가 달릴 때 하는 매매법이다. 윗꼬리일까요? 밑꼬리일까요? 네, 윗꼬리입니다. 윗꼬리. 어, 윗꼬리를 이용한 매매법. 많은 윗꼬리를 이용한 매매법인데, 여기 또면 하나 더 이제 그 조건이 있어요. 바닥권. 네. 뭐죠?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기업의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 라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닷권 닭꼬리 매매법입니다. 오늘 강의만 잘 들으시면 적용하시기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따라오시고 또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항상 정의부터 내리죠? 네. 바닷건 닭꼬리 매매법이란 뭘까? 제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주가가 차트상 바닥 구간에서 윗꼬리를, 네. 많이 만드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드는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이 다수 만들어질 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주가가 차트상 바닥 구간에서 윗꼬리, 요런, 요런 거죠. 요런 거. 일봉상 봤을 때 윗꼬리, 요런 윗꼬리를 많이 만드는 일봉이 다수 만들어질 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 바로 이게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이고요. 바닥에서 추세와 수급이 살아나는 타이밍을 공략을 합니다. 그럼 뭘 통해서 추세와 수급이 살아나는지를 알수 있냐? 그건 이따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요런 개념이에요. 악재가 대부분 마무리되거나 신규 호재 출현 및 바닥권 세력 수급 유입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뭐가요? 네, 닭꼬리가. 그리고 요 닭꼬리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은 바닥권에서 뭔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데 그 윗꼬리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할 건데 그에 대한 개념은 악재가 대부분 마무리되거나 신규호재 출현 그리고 세력 수급 유입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닭꼬리가 발생하고 이후에 돌파 그 이후에 주가 급등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가 바로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윗꼬리 형태의 캔들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볼게요. 그동안 제가 캔들 강의는 뭐 많이 해왔어요. 제 기초 강의를 보시면 뭐 일봉이란 무엇인가 뭐 주봉, 월봉 모든 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도지형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네, 꼬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꼬리는 아랫꼬리가 아니라 윗꼬리죠, 윗꼬리.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아랫꼬리도 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윗꼬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일봉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앞에 2개는 뭐죠? 네, 양봉입니다. 어, 뒤에 2개는 뭐죠? 음봉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는 어때요? 이 형태는 어떨까요? 지금 꼬리와 몸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니까 일단 긍정적인 봉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상승 부분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어, 상승폭을 이제 반납했다. 하지만 일봉 자체의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라고 볼수 있어요? 아, 뭔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봉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봉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죠? 네, 음봉입니다. 음봉. 은봉. 그러니까 장중에는 뭔가 상승도 크게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시가보다 종가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악화가 됐죠. 어, 이 다음 봉은 또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윗꼬리 형태 의 캔들에서 요 봉과 요 봉은 분석에 대한 의미는 네, 크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법에서는 네,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앞에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시가부터 고가를 여기까지 기록했는데 종가 부근에서 많이 밀려서 마감했지만 궁극적으로 조금 주가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 전환을 뭔가 시도를 했지만 매물이 많아서 궁극적으로 눌려서 마감한 형태고요 요 봉을 볼게요 시가부터 양봉을 쫙 만들었지만 결국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아진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이 형태와. 이 형태의 의미가 많이 다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윗꼬리 닭꼬리 매매법의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다면 이 봉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 시가와 보다 종가가 올라서 끝났고 요건 내려서 끝났지만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윗꼬리는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장 중에는 뭔가 돌파를 시도하는 매물대 소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봉 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런 닭꼬리 매매는 요런 봉이나 요런 봉에 주목해서 매매를 할 건데 그 봉이 양봉인지 음봉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요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 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어, 윗꼬리가 이제 발생을 할 때에 그걸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건데 네, 윗꼬리 캔들 발생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위치, 위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항상 강조드린 게 뭐죠?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네. 어? 지금 만원에 샀는데 8,000원인데 지금 뭐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가격으로는 그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알수 없어요 기술적 분석상 매수가 가능한 위치면 추매라는 거고, 매수가 불가능한 위치면 매수를 못 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위치에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 원에 샀는데, 8천 원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 20% 떨어졌는데? 아니요. 왜요? 허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8천 원까지 올라서 이위치예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20%지만 똑같이 만원에 사서 똑같이 8,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이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수 있어요. 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그렇다면 만원에서 8,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만원에서 8,000원까지 떨어졌지만 그 위치가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항상 가격이 아니라 위치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내용도 저희 이전 강의를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윗꼬리 텐들발생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고점 부근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물린 매물을 소화하고 상방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에게 좋은 거예요? 밑에게 좋은 거예요? 밑에 거, 그죠? 우리는 이 밑에 부분을 공략을 할 거예요. 차이 매물에 대한 압박이 강한데 왜 굳이 매수를 해요? 매수하면 안 되죠? 매물 소화하고 상방전을 시도하면 그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위치입니다. 높은 위치냐, 낮은 위치냐, 기술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발생하냐, 낮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발생하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닷권 닭꼬리 매법이니까 낮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을 공략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만 기억하고 오시면 오늘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아마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보시면은 뭐 양봉도 뜨고 온봉도 뜨고 쭉 가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윗꼬리가 빵 하고 달린 차트 네첫 번째 사례고요 여기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인데요 두 번째 사례는 뭐 음봉도 나오고 양봉도 나오는데 일봉입니다 다 일봉이고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밑에서 윗꼬리가 빵하고 뜬 사례예요 요거는 네, 2번 사례 근데 요 상황에서 이게 양봉이긴 한데 음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반대로 요게 이제 양봉인데 음봉이어도 네, 상관은 없어요 몸통이 짧다면 양봉 음봉 네 관계 없어요 대신 윗꼬리는 길쭉하게 달려야 됩니다. 이때 이제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1번 차트에서의 윗꼬리와 2번 차트에서의 윗꼬리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윗꼬리는 어떤 차트일까요? 제 앞선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매매 기법 이름이 뭐죠?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바닥권이라고 볼 사람은 없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가 뭔가 바닥 탈피를 시도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오늘 이 2번 차트에 집중을 할 겁니다. 똑같이 윗꼬리가 달린 차트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1번은. 2번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위치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기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고점에서 윗꼬리 나오면 위험하대. 누가? 오현진 팀장이. 저점에서 윗꼬리 나오면 좋대. 누가? 네, 오현진 팀장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주식의 정서 강의를 하면서 개인 투자 분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항상 뭐죠? 네.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껍데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하실 때도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니까, 뭐, 예전에 이제, 뭐, 다 이제 그, 겐츠아 분들께서도 학생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 공부 최상위권의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막 암기하는데 목매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요. 어, 예를 들면, 뭐, 한국사를 공부를 한다. 그럼 막 연도에 뭐 됐고, 연도에 뭐 됐고, 이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숫자가 복잡하잖아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 앞전 사건,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사건, 어, 이 사건이 이 사건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발생된 거지?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통째로 머리에 집어넣으면은 이해가 되고 재미도 있고, 네, 연도를 뭐 외우는 것도 훨씬 더 빠르게 외울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원리를 아셔야 된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아셔야 나중에 응용까지 할수 있다. 주식의 정석은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지만 언제까지 주린이일 거예요. 그죠? 주린이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주린이를 벗어나시려면, 네,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왜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 원리를 알려드리려고요. 다시 볼게요. 1번은 위험하고요. 2번은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는 주가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는 건 뭐죠? 물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앞전 주가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산 사람도 수익, 여기 산 사람도 수익, 여기 산 사람도 수익, 여기 산 사람도, 수익, 여기 산 사람도 수익이에요. 맞죠? 모두가 기분 좋은 형태입니다. 네, 정배열이고요. 5일 이평선도 아마 꾸준하게 타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대양봉을 보이려고 했지만 많이 밀렸어요. 이건 뭐죠?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다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 고점에서 뭔가 차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지금 이건 하락 추세로 가다가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요? 나쁜 상태인가요? 나쁜 상태죠. 왜? 여기에 산 사람도 손실, 여기에 산 사람도 손실, 여기 산 사람도 손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투자자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 내가 주식을 만 원에 샀는데, 9천 원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0%죠. 그 9천 원이, 어, 운 좋게 올라와서 만 원이 다시 됐으면, 본전 찾았죠. 그때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매도를 합니다. 보통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예전에 드렸어요. 근데 지금 기본적인 심리는 뭐라고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다가 올라와서 본전을 찾잖아요? 그럼 어이고 다행이다 하고 매도해버려요. 그러니까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리를 기본적으로 보면, 요 때나 요때뭐 이때 물린 사람들은 이렇게 윗꼬리가 와서 본전이 회복됐을 때 여기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물로 인해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윗꼬리가 굳이 안 달려도 되는데 달린 거예요.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여기에 윗꼬리가 달린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바닥권에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매물을 당연히 던지니까 그냥 내려온 겁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게 구제끼 따지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굳이 윗꼬리가 안 달려도 되는데 달렸으니까 좀 두렵고 하락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거는 윗꼬리가 달린 걸 하등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락 추세에서 반등할 때 무조건 윗꼬리가 달려요? 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장대양봉이 나올 때도 있는데, 맞아요. 장대양봉이 나올 때도 있죠. 그때는 여기서 매물 소화를 다 거치고서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급이 유입된 거니까. 역시, 역시 관심있게 보셔야 되죠. 네.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말씀드릴 강의에 뭐를 이해하신 거냐면, 원리를 이해하신 겁니다. 제가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세부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을 기계적으로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왜이 매매법이 괜찮은 매매법이고 이 매매법으로 매수를 했을 때 수익볼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윗꼬리가 달렸으면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차익 실현을 내놓으니까 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해야 된다. 반대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여기에 물린 사람들의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눌렸다. 윗꼬리가 달린게 하든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 탈피의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 요걸 이해하시는 것과 이해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기법 강의입니다. 바닷건 닭꼬리 매매법. 바닷 구간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기업을 관심있게 보고 공략하자라는 매매법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주식의 정석 강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3772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답장 드리면 링크 받고 누르셔서 제 방으로 함께 참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요. 지금 꼭 참여하시고요. 저의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엄청 많겠죠. 네, 오늘 80% 중반까지 왔으니까 엄청 많습니다. 네, 마음 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또 재밌고 쉽게 어, 영상 찍었으니까요. 1강부터 어, 차례대로 보시면서 차근차근 네, 주식의 정석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어, 윗꼬리 캔들 발생 위치가 중요하다. 네, 바닥에서 윗꼬리가 달린 건 좋은 신호다. 어, 원리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닷권에서 매물을 돌파할 때, 그니까 매물이라는 건 물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린 사람들이 본전에서 막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올라간다는 건, 아, 이제는 추세 반전, 매물 소화 끝났다. 올라가자! 네, 이런 신호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차트상 매물 돌파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거래량 동반. 거래량이 먼저 터지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주가 변동성 확대. 주가가 들쑥날쑥, 들쑥날쑥 합니다. 세 번째,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어, 보통 이제 차트가 이제 많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엄청 횡보하게 지루하게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상승돌파를 시도할 때는 한 번에 물론 갑자기 뭐 이슈가 나와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어나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거예요. 혹은 바닥 벗어날 거예요.라는 징조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징조와 힌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 거래량 동반.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이 갑자기 바닥에서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거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면, 아, 이 종목 뭔가 변화가 생기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가의 변동성도 커져요. 어? 이거 하루에 1, 2% 밖에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5%가 올랐네? 그리고 내일은 또 3%가 떨어졌네? 주가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시킨 상태로 움직이면, 아, 이제 바닥권 탈피를 좀 시도할 수 있겠구나. 돌파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도 이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일봉 차트상 이런 이제 긴 꼬리가 달린 일봉이 생기면 거래량 이 많이 실릴까요 적게 실릴까요? 당연히 많이 실립니다. 장중에 장대양봉을 만들었다가 그 장대양봉을 다 꺾고 또 매도를 확한 거잖아요. 거래가 얼마나 많이 실리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실려요. 그럼 이거는 지금 뭘다 갖고 있어요? 거래량 동반도 가지고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도 가지고 있죠. 그죠? 장중에 급등했다가 급락한 거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돌파, 돌파의 징조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은 바닥을 탈피하겠다라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걸 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지루한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 뭔가 이제 이슈가 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장기 투자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거래량 없는 종목을 하셔도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웬만하면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은 매수하시면 어 굉장히 지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래량 없는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바닥에서 그러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가변동성 확대 돌파 순서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은 이런 형태를 동반시키면서 바닥을 탈피하는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요거는 이제 기법적인 부분인데요. 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 제가 정확하게 써놨어요. 정확하게 써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죠. 이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원리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 그냥, 어, 이대로만 하면 되겠지. 뭐, 돼요. 물론.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왜 이게 나왔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가 그겁니다. 설명 볼게요. 차트상 바닥 구간에서 닭꼬리 발생. 닭꼬리는 뭐라고 했어요? 네, 다는 마늘 따자라고 했습니다. 아, 많은 꼬리. 윗꼬리예요밑꼬리예요 윗꼬리입니다. 윗꼬리가 발생해야 되고요. 52주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가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차트상 바닥 구간에서 많은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점을 낮추지 않아야 돼요.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걸볼 건데, 그 윗꼬리가 달리는데 막 주가가 계속 막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매매기법에는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려야 되는데 주가의 저점은 비슷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저점을 낮추지 않아야 돼요. 어,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고 뭐 무조건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네,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데 차트상 바닥이어야 되고 저점을 낮추지 않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많은 윗꼬리 발생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꼬리 고가 3개봉 이상 돌파 마감 시 매수. 이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닭꼬리 발생 후, 그러니까 많은 윗꼬리 발생 후, 종가 기준, 최근 1개월간, 꼬리 고가 3개봉 이상 돌파 마감 시 매수. 네. 다시 읽어봐도 한 번에 들어오진 않죠? 괜찮습니다.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안 가셔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실적과 모멘텀이 동반되면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당연하죠. 이 마지막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제가 그냥 썼어요. 이게 모든 기법에는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 네. 어떤 기법에 딱 맞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법에 딱 맞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실적도 좋아. 그럼 어때요? 더 좋은 거죠. 자, 어떤 기법에 딱 맞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외국인도 막 사기 시작했어요. 더더 좋은 거죠. 네. 다다 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매수 기법이든 뭐 여러 가지 매수 기법이 겹치거나 아니면 매수 기법도 겹쳤는데 실적까지 좋거나.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닭꼬리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나 모멘텀이 동반되면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더큰 폭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종목은 다방면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매매 기법이고요. 어, 글씨를 보시면 딱 바로 이해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트를 볼 겁니다. 어, 지금부터 바닷권 닭꼬리 매매법 사례를 볼 건데요. 세 종목에 대한 사례를 볼 겁니다. 네,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는 보안주, K사인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 초반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써드렸어요. 52주, 1년이죠. 52주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 조정이 일단 나와야 되고,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많은 꼬리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검은선은 제가 지지선을 그은 거고요. 자, 고점이 3,600원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2,000원대 초반이니까 30% 이상 조정이 나온 것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건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지지가 나왔는지 볼게요. 제가 이 검은선을 그었죠. 이 검은선은 요기 지지, 요기 지지와 요기 지지를 포함합니다. 어, 기술적으로 지지가 되네. 기술적 지지가 오케이 됐습니다. 닭꼬리, 많은 꼬리가 발생했을까요? 요 지점을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 가 많이 나오면서도 저점을 더 낮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닭꼬리 발생도 오케이. 그럼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두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을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네, 요거죠. 요거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응용해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52조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 조정, 기술적 지지, 닭꼬리 발생. 이게 왜 기술적 지지인가요? 이거에 대한 질문하신다면 제 앞전 강의를 못 보신 거죠. 네, 저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기초 강의입니다. 기초 강의부터 하시면 거기에 학습됐다는 가정에서 제가 다음 강의를 넘어가니까요. 제 강의 꼭1 강부터 봐주세요. 자, 그럼 이런 종목은 관심권에 두고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매매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이 앞전 차트 요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네, 요, 요 부분이요, 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을 확대한 차트가 뭐냐면 요겁니다 자 볼게요 어, 지지선은 여기 검은 선으로 제가 그어 놨고요 보시면 꼬리가 아, 많이 달립니다 그죠 근데 꼬리가 많이 달리고 밑에 지지선을 이탈해요 이탈하지 않아요 이탈하지 않아요 버텨요 네. 이럴 경우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관심 주의에 놓고 내가 매수 타이밍만 잡으면 되죠 아까 제가 매수 타이밍이 뭐라 그랬죠 최근 1개월간 꼬리 3개를 종가상 고점 돌파시. 매수. 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요게 이제 1개월 정도로 차트로 본다면 봉한 20개 정도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열네 열다섯, 여섯, 일곱, 열덟 열아홉, 스물. 인네뭐 휴일도 있고 이럴 테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가 한 1개월 정도의 차트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거기에 윗꼬리가 긴봉 중에 가장 짧은 봉부터 그 다음 봉, 그 다음 봉. 네, 그래서 순서를 한번 적으면 1, 2,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달린 봉 중에 제일 짧은 건 여기, 두 번째로 긴게 여기, 세 번째로 긴게 여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긴 선을 종가로 돌파하면 매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원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원리는 뭐예요? 바닥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데 그 윗꼬리가 달리는 일정 부분을 돌파하면 그냥 매수하겠다. 이게 원리예요. 네, 원리만 아시면 돼요. 네, 기법은 원리에 그냥 씌우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 여기 제가 숫자를 써놨어요. 최근 1개월 차트에 제일 짧은 윗꼬리 그것보다 더긴 윗꼬리 세 번째로 긴 윗꼬리의 고점을 종가로 돌파할 때 네, 매수를 한다. 네, 이겁니다. 요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야 돼요. 그죠 몸통의한세네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윗꼬리구나 라고 할수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긴 윗꼬리에 선을 긋습니다. 왜 선을 긋을까요? 요거 돌파하면 매수를 할 거니까요, 우리가. 그죠? 그럼 요 위치에서는 지금 매수가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되죠? 왜? 돌파가 안 됐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 2,400원인데, 2,400원 부근을 종가 기준, 종가 기준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할 겁니다. 차트상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이 윗꼬리를 많이 달리면 그 윗꼬리 다는 것에 세 번째로 긴, 제일 짧은 거, 그 다음 짧은 거, 그 다음 짧은 거. 세 번째로, 어, 세 번째로, 그죠? 어, 가장 짧은 거, 그 다음 짧은 거, 그 다음 짧은 거. 네. 요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돌파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가장 짧은 거, 그 다음 짧은 거, 그 다음 짧은 거. 고가 돌파. 매수.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실제로 적용시키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꼬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합니다. 이게 모든 꼬리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 뭐 이래버리면 여기가 제일 길잖아요. 지금 꼬리가. 그럼 여기가 돌파될 때매수돼야 되는데 이러면은 너무 고점 매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을 제 스스로 만든 겁니다. 제일 짧은 꼬리 1번, 그 다음 꼬리 2번, 그 다음 꼬리 3번. 3번 꼬리 돌파 시 매수 요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돌파 했나요? 네, 여기서는 지금 종가 기준 돌파는 아니에요. 걸려 있고요. 요 다음 뽕 여기죠 여기. 요기? 네,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3번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종가 매수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수를 한 시점은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한 다음에 쫙 올라가면서 어, 수익률도 상당히 크죠. 네, 한2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닷권닭꼬리 매매법의 사례예요. 사례를 하나만 보면. 확실히 이해하시기 어렵죠. 제가 몇개 본다고 했죠, 사례? 네, 세 개를 봅니다. 세 개를. 자, 첫 번째 케이스 안이었고요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니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볼게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 30% 이상 나왔고요. 지지선이 일단 나와야 돼요. 지지선이 나왔어요. 저점을 낮추지 않고요. 닭꼬리가 발생합니다. 닭꼬리가 보시면 이 위치인데요. 이 위치에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구나.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위치가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구나.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는데 지지선을 하향이 탈라지는 않고 있구나. 요거예요 요런 조건이 맞을 때 관심있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관심주에 놓고 매수는 언제 한다고요? 네, 세 번째로 짧은 윗꼬리 고가 돌파됐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아서 잘안 보이시기 때문에 확대를 합니다. 자, 확대를 했어요. 제일 짧은 윗꼬리는 요거 1번. 두 번째로 짧은 윗꼬리는 요거 2번. 세 번째로 짧은 윗꼬리는 요거 3번. 그럼 3번 윗꼬리 고점 돌파할 때 매수. 요게 이제 최근 얼마 동안이라고 했죠? 1개월. 네, 1개월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봉상 1개월간. 그러니까 봉으로 보면 대충 한봉 한, 일봉 한, 어, 18개에서 20개. 요 정도 사이. 요 정도 사이 동안 가장 짧은 거. 그 다음 짧은 거. 그 다음 짧은 거. 요거 돌파하면 매수. 어렵지 않아요. 네. 돌파하면 매수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매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죠? 네,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돌파 안 됐습니다. 종가역이니까 돌파 안 됐죠? 돌파를 다음 날 네, 시켰네요. 네, 살짝 넘어갔는데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으니까 매수를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매수했으면 네, 기다려야죠. 그렇죠? 네, 수익을 내기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짧은 꼬리 고가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고요. 네, 매수한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매수한 다음에 쭉 가면서 이렇게 또 윗꼬리까지 달렸네요. 이거죠. 이게 보면은, 어, 요거는 약간 위쪽에서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이거는 좋은 신호에 나쁜 신호.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윗꼬리가 달렸으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달린 건 아니라서, 뭐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거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윗꼬리가 달리면, 그때는 뭔가 이제 고점에서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오는 위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위치가 중요한 건요. 이 강의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한 30번 넘게 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뭐다? 위치다. 가격? 가격에 집착하지 마세요. 가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만 원에 산 종목이 2만 원이 됐어요. 기분 좋겠죠? 수익률 몇 프로? 100%. 두배 냈습니다. 와, 이거 두 배면 많이 먹었네. 팔아야지. 매도.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상승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 홀딩을 해야죠. 3만 원 갈지 4만 원 갈지 누가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 원에 샀어요. 근데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9,000원까지 꺾여요. 그러면 차익 실현할 수 있나요? 네, 차익 실현할 수 있죠. 단기간으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가격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애니플러스도 세 번째로 짧은 윗골이 종가 기준 돌파한 다음에 상승 추세를 쫙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까지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리더라는 기업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제가 선을 그어드렸죠. 네, 지지선입니다. 지지, 지지, 지지. 여기서 깼지만 다시 지지, 지지. 웬만해서는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에 대한 설명은 저의 기초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에 광범위하게 폭넓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강의를 꼭 보셔야 기초부터 기법까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제 이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부터 커리큘럼을 짤때 초반에는 기법이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뭐 기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법은 내가 기본이 돼 있어야지 기법도 쓰는 거죠. 기술. 어, 뭐 기초가 안 되는데 뭐 기술만 쓴다고 뭐 되겠습니까? 내가 뭐 싸움을 하는데 음, 내 기초 체력도 안 되는데 싸움 기술만 배운다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겠어요? 일단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죠. 뭐 산도 오르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근육도 키우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 네. 공부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이니 분들께서는 너무 기법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기본을 일단 닦으셔야 돼요. 기본을 닦고 그 위에 기법을 네. 씌우는 겁니다. 네. 씌워야 돼요. 그래서 바닥권 닦꼬리매법도 일단은 기본이 되셔야 기법을 씌울 수 있죠. 자 보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바닥권에서 움직인 다음에 바닥을 더 이탈하지 않고 뭐라고요? 네, 닦꼬리 네. 많은 꼬리. 밑꼬리입니까? 윗꼬리입니까? 윗꼬리입니다. 네, 밑꼬리 아니에요. 윗꼬리입니다. 윗꼬리. 네, 윗꼬리니까요. 이 윗꼬리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가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한번 해 봅니다. 크게 하면은 이 곡간데요. 왜? 네, 요게 이제 가장 짧은 어, 꼬리. 두 번째로 짧은 꼬리. 세 번째로 짧은 꼬리. 세 번째, 여기서 돌파. 네. 가장 짧고, 고급보다 길고, 고급보다 길고. 세 번째 꼬리, 고가 돌파. 이건 1개월입니다, 1개월. 개월 고가 돌파할 때 매수.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되고요. 종가 기준 돌파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나왔으니까 종가, 여기서 네, 매수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본 강의를 할때 종가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장중에 단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종가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돌파하는 시점에 바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짧은 단타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 네, 스윙 매매다. 뭐이 정도라고 한다면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굳이 종가까지는 안 기다리셔도 되는데 네, 장중에 매매하기 어렵고 나는 직장인이고 손이 빠르진 않다라고 한다면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이 차이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됐죠. 네, 꼬리 돌파 매수가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시세 주고, 여기 두 번째 시세까지 준 모습입니다. 보유기간 3개월 정도의 수익률 굉장히 어, 크게, 고점에서 만약에 팔았다면은 거의 뭐, 70, 80% 정도까지 수익을 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매매는 뭐예요? 결국 주가가 하락하다가 여기서 지지를 보였는데, 거래량 터지고, 매물 돌파를 시도하고, 요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재반등을 노리는, 요걸 먹겠다라는 매매가 바로 바닷건, 닭꼬리,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까 사례 세 가지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리더까지 세 가지 사례를 모두 봤고요. 뒤에는 제가 윗꼬리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 기법 강의입니다. 어, 기법은 기본이 된 다음에 기법을 씌워야 네, 훨씬 더 이해하고 수익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강의를 1 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3 7 7 2로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지금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 중에 제 강의 주식의 정석 1강부터 다 올려드리고요.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에 공부하셔야 나중에 시장 정상화됐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바로 사시, 서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에서의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가지까지 다 봤으니까요.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셨다 하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뭐죠? 10번 다시 보기, 100번 다시 보기. 아무리 다시 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번 다시 보시면서 반복학습하시면 분명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다권 닭꼬리 매매법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윗꼬리 패턴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위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윗꼬리 패턴의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꼬리가 발생하는 위치별 대응 방식 혹은 윗꼬리 발생 이후에 대한 대응 연습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연습!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강의는 어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이거 보 시간이니까 드라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거면요. 이거 보지 마세요. 네아 그렇구나 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고 소액으로 해보고. 그래야 감을 잡으실 수 있다. 반드시 말씀드리죠. 근데 연습할 때 저는 모의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액으로라도 직접 자기 돈으로, 백만 원이라도 자기 돈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모의 투자랑 실전 투자는 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생각도 달라지고. 소액이라도 자기 돈으로. 대신 소액으로. 처음이니까. 네,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윗꼬리 패턴의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꼬리가 발생하는 위치별 대응 방식 혹은 윗꼬리 발생 이후에 대한 대응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별로 어떤 연습을 할수 있는지 그거를 뒤에 잠깐 볼 거예요. 자, 다양한 윗꼬리 패턴인데 지지선 불일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윗꼬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거잖아요. 근데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을 볼 건데 중요한 건 저점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점이 일치가 되지 않고 뭐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이 위치에서 갑자기 윗꼬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고 이거는 이건 하등 분석의 의미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 프로들의 영역입니다. 뭐 하실 수 있다면 이제 하시면 되겠지만 네, 주식의 정석은 이제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주린이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지지선이 아예 안 나와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 잡기가 어렵냐면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매수 타이밍을.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하는데 윗꼬리가 달린 위치가 지 마음대로 해요. 이러면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차트인데 이게 보시면은 윗꼬리가 이제 많이 달리기는 해요, 그죠딱 봐도 많이 달려요. 근데 지금 뭔가 지지선 이 일치가 돼요? 일치시키는 지지선이 있나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정도는 일치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지지선이 깨졌으니까 일치가 안 되고 여기서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 빵뜨더니 또 윗꼬리가 달립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지지선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네. 억지로 잡아보자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 실제로 이제 개인투자 분들이 적용해서 수익을 보시기까지가 과정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지선이 불일치되는 윗꼬리는 오늘 말씀드릴 바닥권 윗꼬리 매매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닷권에서 이제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건 그 차트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하락을 많이 보였어요. 하락을 보이다가 지지선도 일치돼요. 윗꼬리도 많이 달려요. 윗꼬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어? 그럼 매수할 수 있네?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여기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매수 부담. 왜 매수 부담이에요? 이게 이제 윗꼬리를 돌파했는데 지금 완전 장대양봉을한 번에 확 뚫어버렸어요. 이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적인 부담이 확 생긴 거죠. 고점에 선을 그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매물 대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날 차익 실험 매물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니까 매수하면 되긴 되는데, 어, 이렇게까지 또 급격하게 넘어갔을 때에는 고점 매수가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담스럽죠. 만약에 그, 장중의 고점 부근을 돌파할 때이 타이밍에 매수하셨다면 단타로 수익을 보실 수 있었겠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장중에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 기본은 종가 기준이에요. 근데 종가 기준을 봤을 때 종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면, 아쉽지만 그냥 버리세요. 매매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저는 잃는 게 너무 싫어요. 조금 벌더라도 확실하게 올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계좌 수익의 길이라고 봐요. 깨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쌓아가는 거 그게 결국은 스노우볼이 돼서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절대로 한 번이라도 크게 부러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한번 3분의 1 토막 딱 나버리면 그때부터 의욕 상실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차곡차곡 쌓아간다. 네, 도인이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도 크게 깨지면 안 돼요. 적게는 깨질 수 있어요. 크게 깨지면 안 돼요. 네, 조금씩 쌓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위치에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자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패턴상 보면 상승 추세에서 꼬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면 지지선이 일치하지 않죠. 근데 추세는 상승 추세고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이런 경우에는 해보셔도 돼요. 해보셔도 돼요.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리니까 이 상승 추세를 타는 위치에 매수를 하셔서 윗꼬리 달릴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단타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지지선 불일치죠? 지지선 불일치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바닷권 닭꼬리 매매법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다만,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런 차트는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상승 추세 안에서 매수했다가 윗꼬리 달릴 때 매도하는 단타로는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닥권 닷꼬리 매매법은 아니지만 이런 차트는 공략하기에 나쁜 차트는 아니니까 공략을 한번 염두해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다음 거 볼게요. 어,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릴 때는 이거는 단타하면 좋겠다. 여기 사서 여기 팔고 그죠? 단타하기 좋죠. 아니죠. 자,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릴 때는 위험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고점 부근, 고점 부근, 고점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릴 때는, 어, 아 이거 윗꼬리 먹고 나오자. 물론 운 좋게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 잘못 매수하면 훅 떨어집니다. 리스크가 커요. 어,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건 공략하지 말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만, 근 네, 기초 강의는 맞지 않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윗꼬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면 이런 건 공략해서. 원래 먹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커요.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 공략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절도 못 하고 그냥 확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윗꼬리가 다수 달리는 건 좋은데 높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웬만하면 접근하지 말고 관망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법 강의였어요. 어, 기법 강의.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 바닥에서 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어, 이 기법을 기계적으로 보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닥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건 바닥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건 물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상승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매매가 바닷건 닭꼬리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요 아, 다시 한번 돌려보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강의가 80몇 강이죠 엄청 많이 왔어요 제 강의 1강부터 기초 강의 1강부터 보셨다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계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참여하시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제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쫙 올려드리고 업황이라든지 시황 종목 관련된 이슈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